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3부쯤 됩니다. 일단 1, 2부 5정 혹은 6정 비교 영상 올렸죠. 뭐, 4090. 근데 거기에서 조텍 AMP처럼 많이 팔린 제품을 왜 빼느냐, 슈프림처럼 인기 있는 제품을 왜 빼느냐라는 태클이 혹은 견의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8종 영상으로 다시 준비했습니다. 물론 엄마나 아니면 뭐 게임락이든지 다른 다양한 제품들도 요청이 많긴 했었는데요. 제가 모든 제품을 다 쓰기엔 좀 어렵습니다. 뭐 친한 수입사는 제품을 빌려주고 이제 테스트하고 난 뒤에 반납하면 되는데요. 별로 친하지 않은 곳 그런 데는 제가 사서 해야 되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4090 비교 영상은 8종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다른 제품을 손에 쥐게 된다면 표에 추가해주고 생방에 살짝 알려드리는 정도로 하고요. 녹방은 더 이상 찍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요청을 다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4090 8정 비교표입니다. 참고로 4080도 쿨링 솔루션은 얘네들하고 비슷하고 전원부만 좀 변경이 되니까 어느 정도 쿨링 소음 같은 거는 요 표를 그대로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추가된 두 제품 위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추가된 제품은 4090 AMP, 4090 슈프림인데요. 슈프림부터 먼저 보자면, 슈프림의 성능이 포르자 390 토탈하고 디비전 2 새우틈에서 이 넵튠 순행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잘 나옵니다. 경쟁사의 최상위 제품인 스트릭스랑 비교했을 때도 약간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시 상급에 티가 나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엄하나 스틱스 대비 좀 낮은 전원부를 가졌다고 욕을 먹었었는데 전원부 품질이 전 제품 중에서 가장 좋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약점을 보완한 거죠. 칭찬합니다. 가격대는 살짝 비싸고 AS는 차근 나아지고 있는 느낌이 있다 그러지만 여전히 악평이 있는 것도 좀 있다 보니 요 부분에서는 이제 크게 칭찬하기는 어렵지만 상급 제품인 걸 감안하면 가격 비싼 거는 당연히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기존 장점이 좀 없어진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게이밍 평균 소음을 보겠습니다. 4종 게이밍 평균 소음이 43dB로 낮은 애들은 42대 중반 정도 나오는 게 비해서는 뭐 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또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게이밍 소음은 평균 정도가 됩니다. 원래는 조용한 제품이었잖아요. 평균인 게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게이밍 온도 평균이 다소 좀 높습니다. 딴 제품 대비 거의 5도 정도 높습니다. 이거는 좀 패착인 것 같아요. 이 게이밍 온도 평균이 높은 건 팬이 제로팬이 안 터지고 빠르게 돌아가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팬 커브를 정말 이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다른 제품보다 평균 소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부하 2를 갈궜을 때 분명히 얘는 소음이 조금 있는 편에 속합니다. 45dB에 가까워요. 물론 그게 3000시즈 평균 소음에 비하면 훨씬 낮은 겁니다. 3000시즈 평균 소음은 47.5dB 정도였거든요. 예, 뭐 온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 그 정도였는데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1, 2dB 낮으니까 조용한 편에 속한다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4090의 평균에 비하면은 약간 높은 편에 속하겠죠. 그리고 온도도 4090의 평균 소음에 비하면 약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슬 온도가 아니고 모슬 소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인 걸 생각하면은 약간 아쉽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4090 슈프림이 다른 제품보다 한 50W 정도 더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평균 성능을 땡겨 올리기 위해서 좀 높은 전력 소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저번에 올려줬던 1부 영상과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끝나고 쿠키 영상으로 들어가는 우리 3부 영상 마지막을 보시면은 이 8종 제품의 전력 소비량이 눈에 보일 텐데요. 분명히 슈프림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30에서 50W 정도 더 먹습니다. 그게 페널티인 거죠. 그만큼 더 먹으면은 딴 제품보다는 당연히 좋은 쿨링 솔루션을 가져야 되는데 비슷한 쿨링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품질이 좋아진 4090에서는 약간 밀리는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슈프림의 최고 장점이었던 소음과 온도, 요거는 이제 4090 와서는 최고의 제품이라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자리를 오히려 스틱스한테 내준 것 같아요. 스틱스가 소음 온도 꽤 착하거든요. 게이밍하고 OCT 둘다 봤을 때는요. 그러면 슈프림 사면 안 되나요? 또 그건 아니에요. 사고 싶으면 사십시오. 분명히 좋은 성능과
괜찮은 전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충분한 강점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은 4090 AMP 보겠습니다. 원래 조텍 뭐 AMP뿐만 아니라 그 밑에 라인업까지도 3000 시리즈 때는 제가 추천을 잘안 했어요. 다른 제품 대비 5dB 정도 높고 온도는 심지어 7도, 8도 높아가지고 사실 이거 이 정도 온도면 좀 쓰기 어렵다 정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인케이스에서 80도가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면 80도까지 올라가거나요. 그러면 약간의 클럭자가 생기기 때문에 성능조차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이 AMP가 그래도 조텍에서는 상위 제품이었는데요. 근데 4090에 와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4090에서는 성능 평범한 수준은 돼요. 프레임 보면 뭐 스틱스하고 얼마 차이 안 나. 상위 제품이나 볼수 있는 수준이죠. 물론 뭐 하위 제품하고도 얼마 차이 안 납니다만 원래 4090 자체가 성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어쨌든 불칸하고 스틱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성능이 나온다. 그 이유는 온도가 꽤나 착해졌기 때문이다. 온도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별 차이 안 납니다. 별 차이 안 나요. 슈프림하고 비교해보면 6도나 낮죠. 게이밍 평균 소음은 슈프림보다 살짝 높긴 한데 그래도 뭐 45dB 안 넘어가니까 못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뭐 적당히 팬 돌아가는 소음 들리네 정도입니다. OCCT 고부하 2를 돌렸을 때도 여기에서 거의 증가를 안 합니다. 소음이 온도는 약간 좀 증가하지만요. 그래도 뭐 슈프림하고 어깨 나란히 하면은 괜찮은 편이지. 갤럭시 S10보다는 조금 낮고. 얘도 뭐 온도만 봤을 때는 막 상급의 포스가 확 보인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평을 봤으면 밸런스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 AS가 매우 좋고 가격이 싸거든요. 아, 참고로 AS 평가는 5점 만점에 점수로 매긴 거지. 이거 뭐 3년, 5년, 2년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 있던데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AS 받았을 때 경험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가까지 버무려서 점수로 체킹한 겁니다. 나머지 어차피 이런 수치를 다 계산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확실한 팩트인데요. 다만 AS 쪽은 좀 주관적인 경향이 있으니까 약간 거르고 보십시오.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AMP 제품 쓸만할까요? 그럼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스틱스 요새 AS 쪽에 좀 말이 많죠? 아수스 쪽이. 그래서 AS 점수 좀 까먹었습니다. 가격 좀 비싸요. 근데 그걸 빼고 봤을 때 저는 뭐 거의 최상위 제품. 소음도 정말 괜찮고 온도도 공랭 중에서는 진짜 좋습니다. 순행하고 비교했을 때 밀릴 나쁜지 공랭 중에서는 괜찮은 편이에요. 성능도 상급다운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AS랑 가격 빼면은 스틱스 괜찮은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자, 넵튠. 소음 조금 있어요. 이게 순행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전원부가 상위 제품 치고는 약간 아쉽긴 합니다. AS는 뭐 솔직히 요 아수스랑 별 차이가 없다 생각해요. 가격도 상급이랑 좀 비싼데 지금 안 좋은 점만 엎었죠? 좋은 건 뭡니까? 온도는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좋다. 순행이니까. 성능?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좋다. 순행이니까. 그래서 온도와 성능만 신경 쓴다 하면 넵튠 괜찮습니다. 심지어 이거 이쁘기도 해요. 하얀색이고. 불칸! LCD 제품을 원한다 그러면 뭐 어차피 선택의 폭이 없죠. 그렇다고 뭐 어디 특별히 모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약간 비싸긴 한데 사고 싶다면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살만한 제품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조텍 AMP 의외입니다. 그래프가 정말 안정적이고 이뻐요. 뭐 소음이나 온도 면에서 좋다는 평은 못 봤지만 그래도 못하다는 평도 못 받을 정도 중간 정도는 갑니다. 그리고 괜찮은 면은 전부 다 괜찮아요. AS 가격 성능 이게 진짜 빵빵히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그래프가 참 이쁘게 그려집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윈드포스. 윈드포스는 가격적으로 장점이 가장 강력합니다. 진짜 싸요. 이 쿠폰 잘 먹으면 250에서 사십니다. 전원부가 좀 아쉽고 AS는 아무래도 이제 어디서 하시는지 아시죠? CS 이노베이션에서 하다 보니까 좋은 점수 주기 어렵지만 싼 맛에 쓴다 그럴 때또못쓸 제품은 아니에요. 다만 옆에 LED도 제대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쁘진 않습니다. 터프. 터프 소음 온도 괜찮습니다. 역시 터프 다 왔습니다. 전원부도 뭐 하위 라인에 속하는 아수스에서는 하위잖아요. 제품치고는 전원부도 괜찮았습니다. 성능도 뭐 하위나 중하위에 원래 속해야 되는데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다만 AS나 가격이 하위 제품치고는 조금 비싸고 AS 쪽에 요새 아수스가 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살만한가요? 뭐 나는 그래프로 봤을 때는 괜찮다 생각해요. 갤럭시 SG, AS 가격 요걸 신경 쓰신다면 그리고 소음을 신경 쓰신다면 좋은 제품입니다. 다소 온도는 소음을 잡다 보니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고요.
전원부는 하급 제품이다 보니까 좋지 않기는 한데, 성능이 하위 제품이라고 특별히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매 목록에 챙겨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슈프림. 슈프림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왜냐하면은 에이스점에서 많이 까먹죠. 많이 까먹고, 가격도 사실, 뭐, 불칸이나 스틱스랑 가격 차이 거의 없으니까 애매하고, 성능이 잘 나오긴 하는데, 전원부 빵빵하고, 요두 가지 보고 산다 하기에는, 원래 글카는 성능 차이가, 특히 4090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이제 체감하기가 어렵거든요. 전원부도 원래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구매하실 때는, 소음, 온도, 외관, 혹은 AS 정도, 거기에다가 가격을 버무리고 생각할 텐데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수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서, 강추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산다면 말리진 않겠다 정도가 될것 같아요. 오롯이 성능만 생각한다면 공랭 중에서는 진짜 괜찮은 성능을 보이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여러분한테 새로 추가된 두 가지 제품 평가까지 마무리 지어드렸습니다. 총 결론은 뭐냐면,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에이스 좋고, 싼 제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음 좀 적당히 나고. 딴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은데요. 성능 편차가 워낙 적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전원부들이 분명히 얘 제품들을 커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준일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큰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차이가 나는 점이 결국은 소음, 가격 정도만 여러분이 직접적인 체감이 될 거기 때문에 그두 개만 신경 써서 사셔도 4090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 4090 평가할 때 하는 얘기예요. 나머지 제품에 다뭐4000 시리즈 앞으로 나온 것도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4090이 워낙 대부분 제품이 업그레이드돼서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만에 좀 마음 편해지는 리뷰였어요. 90은 뭘 사도 옳다. 여러분 생각대로 구매하시라. 라고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진짜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